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코스피가 0.6%, 그리고 코스닥 1.4%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환율이 1188원 20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는데, 자, 수급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수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반대로 이런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매수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그리고 지금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다시 한번더 장중에는 마이너스 4%까지도 크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증시는 오히려 상승 마감을 하는 기이한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 개인 투자자들이다 보니까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소형주 위주에 대한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중형주, 그러니까 중소형주, 그 개별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에 대해서 수급 공백이 이루어지는 모습 자체는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도 제한적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승은 제한적일 겁니다. 대신에 하방 같은 경우에도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 시장에서는 제한적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스피보다 현재는 또 코스닥이 훨씬 더또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2020년도에 큰 키워드를 우리가 한 가지 뽑아본다면, 결국 2020년도는 우리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재발견, 이런 키워드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이 꾸준하게 바뀌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좀더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징 두 가지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일단 삼성전자 관련해서 5G, 그 폴더블 시스템 반도체 끈다 라는 내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에 관해서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수소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급등하는 양상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우리의 이 그린 뉴딜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우선 삼성전자 5G 관련해서 뉴스가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세계 1위 통신사 8조 원 규모의 5G 장비를 계약했다. 하웨이에 대한 빈자리에서 선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 삼성이 미국 브라이즌과의 5년간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자, 단일 수출 계약으로 한국 통신 장비 역사상 최대 규모고 에릭슨과 노키아를 추격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하웨이에 대한 반사적인 이익을 보는 것들이 2019년도에도 5G 관련주들이 이 하웨이 때리기가 이어지면서 반사적으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올랐던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 있는 무선 통신 장비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안중기 안에서도 이런 무선 통신 장비 관련된 업체들이 한번더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우리가 키워드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지금 5G 통신 장비 업체들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KMW를 꼭 봐야겠죠. 그냥 이 신고가 분위기 좀더 이어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현재는 이제 10만 원까지 충분히 가격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권역이라고 봐야 되고, 자, 오이 솔루션도 마찬가지 지금 신고가를 다시 한번 더갈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충분히 신고가 다시 한번 더 7만 원대 돌파를 해낼 거라고 보고, 자, RFHIC 같은 경우에도 이 흐름을 좀더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에 붙였던 것이 바로 RFHIC예요.
이런 기업들도 위에 있는 5만원대까지도 충분히 시세를 좀 더 낸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에이스테크, 서진 시스템도 시세가 쉽게 죽지는 않는다. 자, 오늘 시장에서 그린 뉴딜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올랐지만 시세에 대한 연속성을 본다면 저는 5G 관련주들이 상당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화웨이에 대해서 또 반사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업체들이 다사 네트웍스라고 했죠. 그럼 이 종목분들도 저는 충분히 2만원대까지도 가능한 자리로 판단해요. 마찬가지로 지금 안중기 관련주로 뭐 삼지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인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지금 보면 뭐 지금 와이파이 관련해서 뭐 큐리라든지 이런 종목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뭐 솔리드나 이런 기업들도 꾸준한 신고가 양상을 이어갈 여지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기업들, 그런 기업들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5G 관련주도 우리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섹터군 중에 한 개다 라는 것을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고, 자, 앞서서 저희가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끈다라고 하고 폴더블 관련주도 적어놨어요. 자,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크게 되진 않았지만 이 폴더블 관련주 상당분 바뀌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유파 플라즈마가 일단 폴더블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에 대한 UTG가 들어간다, 채용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마찬가지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내장 힌지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 말씀드렸던 기업이죠. 지금 다시 한번 오늘 6% 떴거든요. 근데 오늘 보도가 별로 안 나왔어요. 언론의 보도는 대부분 다 그린 뉴딜과 신재생 에너지에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후면에서는 이런 폴더블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자, 마찬가지로 이 파인테크닉스 뿐만이 아니라 DAP, 자, 몇 번 언급을 해드렸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유튜브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기업, 오늘 신고가 갔거든요. 저는 충분히 더 가능하다고 봐요. 일단은 고사양화에 대한 FPCB에 대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업이 이 DAP입니다. 이번에도 상당한 채용이 됐다고 봅니다. 점유율 50% 이상이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런 기준을 본다면 지금 현재 바닥권역부터 시작되는 시세이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OLED 장비주라든지, 그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런 스마트 폴더블 관련주들이 지금 언급은 안 드렸지만 상당 부분 반등을 또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그냥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해서 뭐 지금 남무가라든지 또는 캠시스라든지 또 파트론이라든지 MCNEX라든지 꾸준하게 시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게 오늘 시세 꺾였다 보기 힘들어요. 좀 더 강한 시세가 날 수 있어요. 디바이스 ENG라든지, 그죠? 그리고 뭐 세경하이테크라든지 많은 부품주들이 있는데 그 부품주들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5G 관련주들이, 아니 지금 스마트폰 폴더블 관련주들이 바뀔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다, 명국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미리 선점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또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주가 좋았어요. 그래서 혜성 DS라든지, 그죠? 유파, 그 앞서 봤던 우리가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업체들이죠. 후공정 업체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뽑아내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수주라든지 또는 이런 능력에 대해서 관련주들이 수혜를 보는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 후반기는 이 삼성전자라는 IT 기업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고,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 파운드리, 팹리스, 폴더블, 5G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꼭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를 한 가지 뽑는다면 저는 삼성전자라는 키워드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탄소 그린 뉴딜 지수, 그리고 그린 뉴딜, 뉴딜 펀드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기본 개념, 저희가 이제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해서 세부적인 안건과 그에 따른 관련주를 따로 유튜브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꼭 참고하십시오. 그 영상을 이미 세 달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고 거기에 따른 내용이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종목군들로 다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럼 거기 안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및 감염병에 대해서 투자를 했다. R&D 비용을 여기에 쓰겠다라는 거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감염병 대응에 대해서 자 DNA 생태계 강화를 핵심 기술을 선도하고 자 신산업을 육성하겠다. 그 SOC를 디지털화하겠다. 자 도시공간 생활 인프라를 녹색 전환하겠다. 저탄소 분산형 그리고 녹색 산업을 혁신 생태 구축하겠다. 그리고 치료제 백신 개발을 지원하겠다. 감염병 연구에 대한 인프라 확충하겠다. 자 이런 정부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주가들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주력 산업에 대한 고도화를 실행을 할 거라고 했는데 소부장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꾸준한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전반기에 달렸던 종목군이 쉽게 꺼지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 앞서 얘기했던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상당한 돈들이 후반기에도 추진이 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것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의 시대, 그런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들이 좀 더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수급적인 자금력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지금 우리가 봐왔던 지금 이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코스닥에 대한 시장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오르는데 또 결정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뉴스였는데 자 거래소는 그린 뉴딜 관련 투자를 돕기 위해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도 10월 중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자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는 탄소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500여 개의 종목의 산업 특성을 매출 단위당 탄소 배출량을 점수화해 탄소 효율 점수가 높은 기업의 투자 비중이 커지도록 설계를 한 지수이다. 자,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는 통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게 함으로써 자, 기업이 사업을 친환경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는 전망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또 포함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겠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이걸 얘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바로 탄소 배출권이 먼저 떠올라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이 뭔가요? 후성이죠. 자, 이 후성이 그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거죠. 쉽게 꺼지지 않고 앞에서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고 우리가 2019년 7월달 8월달 이 시기에 대주주의 매도가 있었지만 이번에 그걸 돌파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시세가 다르다고 봐야 되거든요. 앞서서 이제 KMW 같은 경우에도 고가 권역에서 자 여기서 대주주의 매도가 있어 2019년 10월달 72,000원 대에서 그러한다면 죽였다가 지금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갔듯이 지금 이 후성도 다시 한번 이번 시세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휴캠스 지금 이 기업도 지금 단기간에 지금 바닥 권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뀔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주가가 상당히 바뀔 것이라는 거죠. 이번에 이 상승을 우리 눈여겨봐야 되는 상승이에요. 이 봉은 쉽게 꺼질 수 있는 봉이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종목뿐만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안 오른 종목이 있어요. 바로 내일. 또 빨간색 집중 종목에 대한 추천을 미리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 우리가 미리 또 한번 선점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수익 프로젝트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종목은 내일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궁금하신 분들은 가입하셔서 또 숨겨진 종목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준비된 내용을 다 같이 한번 보셨는데, 자, 오늘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키워드를 뽑는다면 삼성전자에서 파급되어 오는 이 5G나 폴더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는 바로 탄소 효율 그린 뉴딜 지수 관련해서 오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 시장은 성장성 있는 중소형주에 대한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 번 더 바꿀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음성으로만 듣고 싶다면 우리가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음성으로만 또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무료기 때문에요, 많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티움바이오, 하나마이크론, DAP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희귀질환 치료제가 최근에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티움바이오의 임원 대표이사가 예전에 이제 SK케미칼의 혈유병 치료제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만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티움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을 기대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하나마이크론인데요. 하나마이크론 200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삼성전자와 후공정 관련된 업무를 지금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후공정이라는 것이 큰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오랫동안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에 대한 2분기 바닥 이후 3분기부터 늘어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하나마이크론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신고가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DAP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DAP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의 고사양 모듈에 대해서 항상 점유율이 높았던 기업이에요. 우리가 노트 20에 대해서도 약 점유율이 50% 이상이 나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 지금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2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게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뭐랄까, 사고 싶어지는, 구매욕을 당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DAP에 대한 주가 변화 한번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물론 많이 올랐지만 저는 아직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렴하다, 지금까지는 접근할 수 있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 8월달 정산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의 매매 내역도 저희가 이제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7월달 했던 종목군들이 7월뿐만이 아니라 8월달에 훨씬 더 좋았고, 그것이 이제 9월달로 넘어가면서 지금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이 나날이 생기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8월달 했던 종목군들도 8월달도 좋았지만 지금 현재가 더 좋거든요. 오늘 시장에서도 삼영엠텍 같은 것들이 이제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또 상한가로 또 도달하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DMS 같은 것도 5,300원대예요. 지금 현재 DMS가 얼마냐면 오늘 만원이 넘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하면 이제 못 사거든요. 하지만 이걸 5,300원이면 이때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7월 때는 가능하지 지금 못 사죠. 마찬가지로 오늘 삼영엠텍도 지금 주가만 해도 오늘 6,948.9% 올랐어요. 상한가로 오늘 한번 찍고 내렸고, 7,000원대를. 자, 7월달 했던 것들이 지금 8월달, 그리고 9월달로 접어들면 주가가 상당히 바뀌고 있어요. 코오롱글로벌 오늘 또 다시 한번 더 크게 뽑아내는 모습이고요. 하나마이크 지금 신고가를 갖는 상황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8월달 했던 종목군들도 지금 9월달 넘어가면서 진면목이 또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가 한 개 또 나왔어요. 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있을 수 있는 종목군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본인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매매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신청하시길 바라겠고,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최고 수익률을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식이 힘드신 분들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경제TV 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그에 따른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